이 김건희 씨의 인생을 보면 이게 이제 가짜 인생이잖아요. 근데 영화 혹시 그 화차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저희는 30대라서 그런 영화 잘안 보니까. 아, 그런가요? 그 좀 조금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성균 김민희 주역이거든요. 예, 그 아마 뭐 화자가 들어가니까 아주 옛날 영화로 선배님 오해하실 죄송한데 텐데. 진짜 모르겠습니다. 아, 예. 아니 근데 아, 제목 굉장히 들어본 것 명작입니다. 같아요. 내용, 예, 상도 많이 받았는데요. 뭐냐면 이성균하고 김민희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이제 부모님한테 상견례를 가려고 휴게소에 갔는데 김민희가 사라진 거예요. 차에 와보니까. 그래서 이제 납치된 줄 알고 그 아내를 이제 자기 사촌 형이 형사인데 형사를 통해서 추적을 해가 보니 아내의 그 행적들이 조금씩 드러나는데 거기에는 온갖 범죄에 일단 그 예, 관여돼 얼핏 있고요. 본것 예, 그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이야기와 내용들이 다 가짜인 거예요. 예, 그런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. 저는 김건희를 보면서 아 화차의 화차의 주인공. 현실판 주인공이 여기 있구나. 근데 화차에서는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니까 사라졌는데 문제는 김건희는 사라지지 않고 영웅이 되겠다고 지금 점점 더 나서고 있는 형국이거든요. 우리 국민들이 김건희에 대해서 정확히 그런 점을 알아야 될것 같고요. 또한